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정 개관식 사회를 맡은 디지털 사무부총장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원들이 하나가 되는 공간,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사항 1호 더불어민주당 당원정 개관식에 함께해 주신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당원전이 개관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경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 3일 만인 8월 31일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당원존의 설치와 당원존 출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당원증을 도입할 것을 당 사무처에 지시하셨습니다. 그 후 당원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당사 2층 공간을 저희가 정비했고요. 전자당원증 도입을 하기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오늘의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오늘 정당사상 아마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당원존이 개관하게 되었음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